네, 2017년 고1 6월 모의고사의 32번 빈칸 추론을 내신 대비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에서 화폐를 이용하는 혹은 지역 안에서의 선순환을 이끌고자 했던 학생들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죠. 뭐 분당 지역에서나 혹은 서울에서도 기초연금을 주고 기초적인 용돈 같은 걸 주고 대신 그 돈을 외부에서 쓰지 못하게 하고 지역 화폐로 돌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최근에 경기 부양책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글, 1995년에 미국의 사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에 Greenville High School student in Minor County, South Dakota. South Dakota 지방은 미국의 북쪽에 있는 아주 시골 마을, 시골 동네예요. 미네소타와 몬타나 사이에 있고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started planning a revival. 재활, 재생을 계획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한 그룹의 학생들이 그전에 잘못됐던 혹은 그전에 문제가 있었던 지역 경제를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볼수 있죠. They wanted to do something that might revive their dying society, community. 그들의 죽어가고 있는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Minor County는 여러 해 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had been failing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지금 옛날부터 과거까지 failing, 실패하고 있는 중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Minor County라는 동네가 딱 봐도 minor, 광산이 관련된 동네일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다른 나라에서 광산으로 실제 물건 캐오는 게 훨씬 더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Farms and industrial jobs, 농장이나 이런 산업적인 직업들이 말라가고요. Nothing had replaced them. 어떤 것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단어가 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분홍색으로 같이 연결해서 농업에 관련된 직업들, 산업에 관련된 직업들은 어떤 것도 다른 것들이 nothing도 요런 분홍색을 대체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공장이 사라졌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뭐 IT 산업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농업이 없어졌으면 대신 관광업이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The student, 왜 우리 동네는 구려요? 라는 생각에서 출발했겠죠. 학생들은 started investigating the situation.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사하기 시작한다는 부분을 이렇게 분홍색으로 묶어두면 이 문장의 위치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쭉 나와 있고요. 이제 학생들이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볼수 있죠. One finding in particular, 특히나 한 가지 발견. 부사로 출발하는 in particular 묶어보면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을 좀 걱정시키게 했고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Disturb them.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뭐이 동네에 대학이 없어. 그럼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가고 혹은 다른 지방으로 가는 거 인정. 뭐이 동네 뭐볼게 없어. 관광 산업이 안 되는 거 그것도 인정. 근데 한 가지는 너무 아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One finding in particular disturbed them.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Half of the resident,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의 거주민들이 had been shopping, 과거부터 지금까지 쇼핑을 했는데 outside county, 그 동네 외곽에서 물건을 샀다는 거죠. 아, 돈을 겨우겨우 벌어서 외부에다 쓰더라. 그러다 보니까 driving an hour to Sioux Falls to shop in larger stores, 큰 가게에 있는 더큰 상점에 가서 쇼핑을 하느라 한 시간을 운전해 간다는 거죠. 결국은 시간도 낭비, 연료도 낭비, 지역 경제는 계속해서 침체, 저쪽 동네, 옆에 동네만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Most things that could improve the situation. 대부분의 것들, 상황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were out of their control, the students control. 학생들의 통제에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학생들이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대학을 유치할 수 있겠어요? 디즈니랜드를 갖고 올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 쇼핑은 이 동네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이마트가 있는데, 저 동네 가서 이마트를 가더라.
But they did uncover one thing. 하지만 그들은 발견을 해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did는 별표 치고 앞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냐면 여기에 강조에 두라고 적어놨습니다. 문장의 제일 핵심적인 동사는 uncover이에요. 그래서 cover를 벗기다, 발견하다, discover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견을 한 건데 발견하다는 동사 앞에 나와 있는 did가 강조를 함으로써 강조에 들어서 얘를 수식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때 uncover는 ed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제를 이 녀석이 가져가 버렸거든요. 동사의 문장 하나에서는 시제를 표현하는 것이 딱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did가 나왔다는 것 강조의 두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계속하면요. 하지만 그들은 uncover one thing, 딱 한 가지는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There was very much in their control. 자기의 통제 안에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inviting the resident, 거주민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뭐하도록? To spend money locally. 그 지역에서 돈을 좀 써달라고. 원래 이 지문 자체가 빈칸 출원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주변이 바로 빈칸이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넓게 가서 이 문장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나씩 보면요. 일단 locally, 지역적으로란 단어는 반대말로 globally, 전세계적이라는 단어로 반대 쓸 수가 있겠습니다. globally 라고 하게 되면 결국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전세계적으로 쓰라는 거니까 그 지역에서 쓰라는 것의 반대적 개념으로 어휘추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invite라는 동사가요. 초청하다인데 뒤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받는 그렇습니다. 오형식 거푸집 형사로 동사로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거주민들로 하여금 투부정사하도록 시험에 나오는 것은 투부정사 포인트를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색깔로 우리 스크린의 색깔을 칠해볼게요. invite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좀 쓰도록 초청하고 유도하는 것 이렇게 계속 봐도 될 것 같아요. They found their first slogan. 그들의 첫 번째 슬로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Let's keep minor dollars in minor county. 마이너 동네의 돈을 마이너 카운티 안에서 그래서 지역적인 돈을 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 화폐, 성남 지역이나 뭐 서울에서도 그런 지역을 하고 있다는데 청년들한테 용돈을 주는 거죠. 30만원, 20만원, 15만원. 그럼 그 돈을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게 만약에 한국 돈을 그냥 주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돈을 주면 얘들 이거 모아갖고 여행 갈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이상한 짓 할 수도 있잖아요. 바다 이야기 이런 거 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역 화폐를 만들어서 그 동네에서만 쓰게 해준 거죠. 우리나라 실제로 보면 온누리 상품권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전통시장 가서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떻게 돈다? 그 동네에서 돌죠. 그러면 그만큼 효과가 좀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 맥락이었고요. 이 글은 전체적으로 서사성이 있어요. 과거에 문제점이 있었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 중에서도 해결책 나왔으니까 순서 문장 삽입 정도로 공부를 해두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시에 문법적인 포인트도 몇 가지 좀 잡아드렸죠? 그런 부분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문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